2020년 후원수당 점수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 25분을 소개합니다. 25위 서혜영. 24위 공은윤. 23위 장명희. 22위 전은미. 21위 정주희 박상현. 22위 강희숙. 19위 박은경 서영권. 18위 김민정. 17위 유경란 김진홍. 16위 강영심. 15위 이지희 김상문. 14위 이정미. 13위 박은주. 12위 안시연 김봉원. 11위 양승실. 12위 최인숙. 9위 장연희. 8위 안치범 김주희. 7위 오민화. 6위 김유란. 5위 권현진. 유산화는 늘 제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통해서 내가 매일 성장하고 있고 나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산화를 통해서 살아있고 깨어있는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 화이팅! 4위 라영화. 유산화는 내가 살아감에 있어 기회와 가치를 부여한다. 그 기회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를 유산화로 이뤄낼 것이다. 3위 박청자 편학범. 유산화 사업의 원동력은요,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유산화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그분들도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성장을 돕고 끊임없이 함께 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코리아 파이팅! 2위 김고은 김상용. 리더가 멈춰있으면 팀들은 방향성을 잃습니다. 리더는 현장에 있어야 하고 현장에서 뛰는 리더가 살아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있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유산화 코리아 파이팅! 1위 박경태 황희성.
일단은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1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해마다 저는 기준이 그로스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로스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로스가 이루어지면 리더십 서밋, 그리고 뭐 국내 프로모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또 올해 또 1위가 목표였는데 올해 1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분이 좋고 영광스럽고,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조금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꿈판이라는 걸 만들어 봤거든요. 그 꿈판에는 다이아몬드 되는 거, 그리고 캠핑카 사는 거, 부모님께 자동차 사드리는 거, 기부 등이 있었는데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시시때때로 유산화하길 참 잘했다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감사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할 때,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파트너들과 사업할 수 있을 때,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새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유산화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제가 한 6년 정도 해봤는데 느끼는 점이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의 사고방식 중에 제일 중요한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유산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적인 일이다 보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두 번째가 노력이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게 제품 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밥은 안 먹어도 헬스팩은 꼭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만큼 유산화 비즈니스에서는 제품 사랑과 제품 애용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저는 타인을 위한 삶을 많이 산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런 것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고 잘 이해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를 만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유산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좀 더 나를 찾아가고 나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사람들 못 만나니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게릴라 사업 설명회, 버스킹 뭐 사업 설명회라는 어떤 이름을 붙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스크린과 뭐 빔과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사업 설명을 7, 8개월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사업자들이나 함께 하실 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열심히 못한 거, 코로나라는 핑계로 버틴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제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파트너분들의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어떤 제 좀 조금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런 파트너분들의 성장으로 못 이어진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의 목표는 함께하는 팀원들의 꿈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제가 유산화로 이루고 싶은 꿈은 저하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그 부자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10억 정도 유산화를 통해서 벌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유산화의 밀리언 달러 클럽에 입성하는 것이 제 장기적인 그런 목표입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 팀이 함께 그로스 25위 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성장 타이밍! 지금이야!